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자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다. 피해자의 몸에는 곳곳에 반항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절리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피해자는 이화룸 사롱의 고급 호스티스랍니다. 그래? 그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이 집 가정부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피해자를 마지막 본 게 언제죠? 오늘 아침이요. 엄마! 이제 오세요. 그 손님 올 거니까 하나 데리고 일찍 가 있어. 괜찮으세요? 건들지 말고 나가! 그게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본 거였어요. 어떤 손님이 온다고는 말 안 했나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평소에 워낙 남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럴 때마다 하나를 데리고 나가 있었죠. 사건 현장에는 두 개의 소주병과 잔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근데 이것들은 뭐죠? 이거 누가 먹던 겁니까? 아침에 나갈 땐 분명히 없었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모님! 사모님 계세요? 돌아와 보니 사모님은 안 계시고 테이블에 소주병이랑 소주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신다던 손님이 사모님이랑 마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무서웠어요. 혹시 집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 중에 얼굴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네? 글쎄요. 자세히 안 봐서. 나이 든 남자분도 있었고 젊은 남자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저껜가 사모님이... 여보세요? 지휘 좀 바꿔주세요. 네. 전화... 여보세요? 어. 몰라. 나 지금 나가봐야 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 나 집에 들여앉혀서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야. 됐어. 다신 전화하지 마. 어떤 남자랑 심하게 다투더라고요. 다투어요?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글쎄요.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 목소리 같았는데. 혹시 집에 찾아오던 남자들 중에 그 비슷한 목소리 가진 사람 기억난 사람 없어요? 아, 그냥 목소리만 듣고 모르죠. 누가 그랬는지.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요. 저 소주병이랑 소주잔 지문 감식 의뢰하고, 그리고 안방, 거실, 부엌, 하여튼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찾아봐. 네, 반장님. 살해당하기 직전 피해자는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확실해 보였다. 과연 피해자 홍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지 마!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안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데 누가 우리 집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진정하십시오. 저 혹시 베개 안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안에 우리 지희가 돈을 숨겨놓는다 그래서 제가 꼼했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저 또 없어진 건 없나? 한번 자세히 좀 봐주세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피해자 홍지희가 베개 속에 감춰두었던 뱀물과 돈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다. 시계, 목걸이, 반지, 뱀물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강도가 금품을 노리고 한 것 같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호스피스 홍지희. 그녀는 무슨 이유로 잔인하게 목절려 살해된 것일까? 경찰은 단순 강도살인 또는 치정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시작하는데. 사장님, 현장에서는 전혀 증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소주병에서도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다. 아주 치밀한 놈이야. 근데 왜 시체를 그 싱크대 밑에 숨겼을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단순 강도라면 돈을 훔치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요. 그 동일수법 전과자들 조사하고 동네 불량배들 한번 탐문수사 해보자고. 아, 그리고 그날 피해자 집에 오기로 했던 손님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네. 경찰은 피해자가 호스테이스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남자일 것으로 추정.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는데. 그 죽은 홍지희 씨랑 친했던 남자들 알고 있죠? 친한 남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재벌, 정치인,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지희만 찾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을까요? 이름은 모르죠. 문화호텔로 한번 가보세요. 호텔이요? 원래 잘나가는 호스티스는 남단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숙박한 게 언제죠? 10일 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날은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건 발생 이틀 전인데 누구랑 함께 왔었나요? 양복을 입은 30대 중반가량의 신사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얼굴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날 밤 심하게 다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억납니다. 다퉜다고요? 예. 오반장님, 애인한테 받은 생일 카드 같은데요. 남자 이름이 있습니다. 26번째 생일 축하해. 사랑해, 강진만. 강진만이라.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명함 중에 있나 한번 찾아봐. 네. 여기 있습니다. 일본계 무역회사 같은데요. 저 강진만 씨 되시죠? 네. 경찰입니다. 저 홍지희 씨 아시죠? 네. 아니, 그런데 어쩐 일로? 저 홍지희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죽은 홍지희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안지는 한 3개월 됐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안 오면 못 견디겠어. 매일 밤 지희가 눈에 아른거려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 하세요. 다음 주에 출장 가면 한참 동안 안 올 거면서. 화내지 마. 내 선물 사올게. 다이아 목걸이 갖고 싶다 그랬지. 사줄까? 정말? 아, 그래도 난 선물보다 자기랑 있는 게 더 좋아. 제가 제일교포라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 올 때마다 들르는 룸살롱 호스티스였습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러 번 같이 잔 적이 있었습니다. 4월 12일 밤에 같이 호텔에 묵었었죠? 아닙니다. 12일이면 제가 일본으로 출장 가기 전날인데 그날은 아닙니다. 아마 11일이었을 겁니다. 내일 모레면 자기 정말 일본으로 떠나는 거야? 아, 나 외로워서 어떡해. 나도 데려가, 응? 제가 지희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일본 출장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일 밤에 당신이 죽은 홍진 씨와 호텔에서 심하게 다툰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날은 출장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저 지난 12일 밤에 죽은 홍진 씨랑 같이 온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보다 더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남자관계가 복잡했던 피해자 홍지. 경찰은 지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주장하는데 과연 그녀는 누구에 의해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된 것일까? 그럼 저 직접 사인은? 예,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힘으로 목을 조른 것 같은데 피해자는 불과 44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으니까 반항하기 힘들었겠죠. 사망 시각은 어떻게 추정하는 겁니까? 예, 사체의 감직도로 보아 시체 발견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부검 결과 뜻밖에도 피해자 홍지의 사망 시각은 사체 발견 당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럼 만일 홍지가 죽은 게 그 24시간 전이라면 말이야, 13일 저녁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강진만이가 13일 저녁에 홍지를 죽이고 나서 일본행 밤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능한 늦게 시체를 발견하게 하려고 싱크대 밑에 숨긴 거고요. 자신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발견되면 알리바이가 성립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건 당일은 14일 아침에 홍지희를 봤다는 가정부만은 대체 뭐야? 혹시 가정부가 거짓말한 게 아닐까요? 사모님은 아침에 퇴근해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똑똑히 봤는군요. 정 못 믿겠으면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날 아침에 제가 나가는 걸 경비 아저씨가 다 봤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 가정부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범행 동기가 전혀 없어. 게다가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최대 24시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13일 저녁일 수도 있지만 14일 아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12일 밤에 호텔에서 홍지희와 다퉜다는 남자,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경찰은 홍지희의 애인 강진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이틀 전 호텔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퉜다는 남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이 여자랑 잔 남자들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다. 어? 안 그래, 김부자? 어? 아, 뭐 그렇겠지. 경찰이 홍지희의 주변 남자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사건 발생 이틀 전 홍지희와 호텔에 투숙했던 김재국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 지희가 죽기 이틀 전에 호텔에 함께 있었습니다. 10일 밤에요? 네. 하지만 전 범인이 아닙니다.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신문에서 지희의 남자 관계를 전부 다 조사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지희랑 그냥 잠만 잤을 뿐이에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렇게 왔습니다. 홍지 씨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게... 어머, 오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나 회사 그만둘까 보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간 대기업을 왜 그만둬? 너도 그거냐? 내 타이틀이 좋아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나야 오빠 배경이 아니라 요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 마누라 내가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당장 이혼한다고 할걸? 그럼 나한테 와. 내가 오빠 마누라 해줄게. 그래, 지인 너밖에 없다. 지인은 제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들어주고 언제나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지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홍지 씨를 사랑했다고요? 네. 그럼 왜 그날 밤에 홍지 씨랑 싸웠어요? 네? 아, 싸우다니요? 아,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봐요. 너 호텔 지배인이 12일 밤 당신이 죽은 홍지 씨와 호텔 방에서 심하게 다툰 걸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건... 다 그놈 때문이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지희를 기다리는데 지희가 다른 남자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저와 자주 드나들던 호텔이더라고요. 한 시간쯤 지나자 남자가 방에서 나갔고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아까 나간 놈 누구야? 어머, 자기 왜 그래? 어? 안 했던 질투를 다 하고, 응? 너 호스테스를 그만둘 수 없어? 그럼 자기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래? 아, 지금 그런 소리 아니잖아. 하지도 못할 거면서 비겁해. 아니 그럼 너는 나랑 결혼하자면서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랑 놀아나? 그리고 그 자식 등록금까지 다 해준다면서? 어, 아, 그야 하도 불쌍하길래 빌려준 거지. 야, 그 녀석 네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멍청아. 어? 그 자식이 나이 많은 너를 왜 좋아하겠냐?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걔 나 사랑한댔어. 나도 걔 사랑해. 뭐? 사랑? 그 남자는 누굽니까? 지희를 죽인 건 그놈이 틀림없습니다. 명문대 법대생 임내하고 술집 연자 돈이나 뜯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그래요? 그 오히려 질투심 때문에 당신이 홍지희 씨를 죽인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닙니다. 전 지희를 사랑했어요. 제가 왜 지희를 죽입니까? 두 번째 용의자 김재국. 그는 피해자 홍지희의 복잡한 남자관계에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충분한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경찰은 홍지희의 세 번째 남자를 찾아 나서는데. 한기현 씨죠? 아,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자, 홍지희 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자, 협조 좀 해주시죠. 전 그 여자랑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홍지희 씨가 죽기 며칠 전에 당신하고 동침한 사실도 다 알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무 관계 없다고? 아, 그야 술집 여자니까 하룻밤 잔 것뿐입니다. 똑바로 말 못해? 죽은 홍지희 씨한테서 등록금도 받았잖아. 아, 저기 그건... 여기서 혼자서 뭐해? 왔으면 룸에 들어오지 않고. 내버려둬. 혼자 술 마시고 싶어. 왜 이렇게 삐졌을까? 나중에 판검사 되실 분이. 응? 판검사는 무슨 등록금도 못 내는 판검이. 그래? 아, 그럼 안 되는데.
그까지 거 내가 내줄게. 얼마면 돼? 됐어. 누나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둬. 야, 걱정 마. 대신에 나중에 판고사 되면 모른 척이나 하지 마. 정말이야?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가 자진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났고 갚을 길이 막막해지자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싶었겠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한기현. 그러나 그 역시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 홍지희의 애인이었던 세 명의 용의자를 경찰서로 소환, 가정부 민기순과 대지시키기로 하는데 과연 이들 중 진범이 있는 것일까? 자,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 기억나요. 아, 언제요? 나 당신 처음 보는데. 다른 사람은요? 이 학생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저 아저씨도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맹세코 지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가정부 민기순은 세 명의 남자들을 집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용의자들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 세 명 다 아는 얼굴이에요? 네,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날 밤 죽은 홍지 씨랑 전화로 다툰 목소리는 누군지 알겠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보세요? 지휘 좀 바꿔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반장님. 김재국, 한기현, 강진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됐답니다. 김재국과 강진만은 회사에 있었고 한기현은 집에 있었답니다. 그래? 알 수 없지. 다들 귀가 조치시켜. 네. 지희랑 깊은 사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일본에 있었습니다. 전 죽이지 않았어요. 전 지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는 그놈을 사랑했어요. 지희 누나가 절 좋아한 겁니다. 전 돈을 꿔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세 명의 용의자에 대해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서오세요. 아직도 범인은 못 잡으신 거예요? 네.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죽은 우리 지희만 억울하지. 근데 저 일식집은 홍지 씨 소유인가요? 네. 홍지 씨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원한 살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달 전에 주방장을 해고시킨 거 말고는요. 해고요? 어서 오십시오. 아, 수고하십니다. 경찰입니다. 최동훈 씨라고 계시죠? 저기. 새롭게 용의선상에 오른 최동훈. 경찰은 그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동훈 씨, 저 경찰입니다. 응? 저 황진 씨 부모님이 하던 일식집에서 일한 적 있죠?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한 달 만에 해고당했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글쎄,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한두 달 전쯤이었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 그럼 휴가 한번 가야지. 그동안 고향에 한 번도 못 갔지? 예. 자, 이거 여비야. 잘 다녀와.
차비까지 주시면서 휴가를 주길래 고향에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 아니 자네 여기 웬일인가? 지희가 자네 여기 그만뒀다고 하던데. 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사이에 다른 주방장을 구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홍지 씨에게 원한을 갖게 됐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새 일자리를 구했고 그 이후로는 사모님을 뵌 적도 없고요. 홍지 씨가 살해당하던 13일 어디 있었죠? 수요일이라서 그날 아주 바쁜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최동훈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과연 사실일까? 경찰은 최동훈의 진술에 의혹을 품게 되는데. 해고당한 주방장 요리 실력이 안 좋았나 봅니다. 웬걸요. 지희가 최 주방장이 만든 초밥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왜 휴가까지 주면서 해고를 시킨 걸까요? 난 잘 몰라요. 지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불쌍한 놈. 내가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가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죽질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요. 친구놈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울적해서 아침부터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어디 나가시게요? 그 친구놈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니까 병원에 가봐야지. 그 지인 아직도 자나? 네? 아, 네.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셔서요. 그래? 그럼 나 다녀오마. 제가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도 지희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희가 죽은 건 다 제 탓입니다. 아니, 집에 있던 그 소주병이 그 홍지 씨 아버님이 드신 거라고요? 예, 제가 먹던 거였습니다. 그 술상은 분명히 가정부가 차려준 거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아침에 나갈 땐 분명히 없었는데 장을 보고 돌아와 보니까 테이블 위에 소주잔이랑 소주병이 두 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민계수 씨, 그날 거실에 있던 빈 소주병 누가 마신 건지 모른다고 그랬죠? 네, 네. 정말 몰라요? 네, 몰라요. 홍지 씨 아버님이 다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아버님께 술상을 차려줬다면서요? 네? 홍지 씨 아버님이 혼자 먹던 술상에 소주잔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지문을 지운 다음에 마치 홍지 씨가 손님이랑 같이 마신 것처럼 위장한 거 아닙니까? 민기순 씨, 저 홍지 씨 살인 혐의로 복잡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아니에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정부 민계순이 사건 현장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홍지희를 살해한 혐의로 민계순을 긴급 체포한다. 혹시 저희 집 본 적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제가 나가는 걸 경비 아저씨 다 봤다고요. 네가 말한 그 경비는 그날 휴가라 나오지도 않았어. 네? 그 경비원한테 직접 확인한 거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이래도 시심이 될 거야? 된장독에 숨겨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알았어? 죽을 잔을 잤어요. 왜 죽였어? 그게 계순아, 물 한 컵만 줘. 예. 찬 거 말고 더운 물로 달라니까? 몇 번을 말을 알아듣니? 곰같이 둔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김밥이랑 유부초밥 좀 해. 아, 그리고 우리 하나 옷도 좀 빨고 거실에 있는 커튼도 좀 싹 빨아. 그 많은 일을 오늘 다 하라고요? 힘들다 뭐 애쓰게.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마사지 받고 올 동안 다 해놔. 전에 있던 주인집 소개로 두 달 전에 사모님 집으로 오게 됐는데 툭하면 저보고 못생기고 둔하다고 구박하면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의 화장대를 청소하다 호기심에 보석함을 열어봤는데 시계도 목걸이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기분이 들떠서 장난삼아 화장도 하고 사모님의 숄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뭐하니? 죄송해요. 너무 이뻐서. 꼴이 여자라고. 야. 죄송해요. 웃기지 말고 가서 이거나 빨아. 사실 저랑 나이도 같은데 툭하면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전 정말 자존심 이상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베개 속에 돈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고향으로 내려가 조그만 화장품 가게라도 차리고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순아, 왜 이래? 이러지 마. 계순아, 계순아. 죽어. 죽으라고.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빛을 싱크대 밑에 숨겨놓은 이유가 대체 뭐야? 너무 무서워서. 여보세요? 계순이니? 지인은? 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알았어. 하나랑 같이 금방 가마. 네. 집에 곧 돌아온다는 할머니 말에 갑자기 겁이 나서 사모님을 어딘가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금속과 현금을 된장독 속에 숨겼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다는 게 들통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럼 시체가 싱크대 밑에 있는데 그대로 하룻밤을 보냈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정부 민기수는 범행 일체를 자백. 홍지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홍지희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것에 분노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강도 살인을 했다는 민계순의 자백은 과연 진실일까?
민계순 씨, 전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네, 곧 재판이 있을 겁니다.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저한텐 솔직히 다 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으니 많이 힘들었었죠. 말을 하세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게 증명만 된다면 선처도 가능할 겁니다. 저 변호사님, 실은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전 다리만 잡고 있었고 목을 조른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공범이 있단 말인가요? 민계수는 변호인 접견 시 뜻밖에도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과의 사전 심리를 요청하는데, 피의자가 공범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재판 전에 수사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피의자가 극형을 면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범행 수법만 봐도 여자 혼자서 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몸싸움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후 유기까지 했으니 그만해도 일리가 있군요. 검찰 측의 수사를 더 보강한 후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혼자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겁니까? 혹시 사형이라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제가 모든 죄를 다 뒤집었었는데 그 사람 면회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뇨? 조동훈 씨. 네? 아니, 오 반장님, 여긴 어쩐 일로? 홍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 저 살인 혐의라뇨? 예? 뜻밖에도 민계순이 지목한 공범은 홍지희가 해고한 일식집 전 주방장인 최동훈이었다. 그는 전격 구속 수감되는데.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왜 죽입니까? 한 달 만에 해고당한 것에 앙심 품고 죽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민계순 씨 들어오게 하십시오. 최동훈이랑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일할 주방장이에요. 경험도 많고 실력도 아주 뛰어나.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고. 그래서 오늘 점심은 특별히 계순이가 김밥으로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주방장님도 좀 드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도 동훈 씨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왔어? 미안해. 동훈 씨가 해주는 초밥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 가기가 귀찮아서. 저기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계순아. 그런데 자꾸만 사모님이 동훈 씨에게 하는 행동이 눈에 거슬렸어요. 아, 열받아. 왜? 아까 낮에 말이야. 불려시 같은 게 이젠 동근 씨한테까지 꼬리를 치잖아. 호스티스 주제. 아니야. 사모님이 나한테 설마. 자기가 몰라서 그래. 그 여자 남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아무튼 조심해.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다 뭐야? 어디 잔치라도 해? 오늘 주방장님 생일이라서. 너 아직도 주방장 좋다고 쫓아다니니? 네 주제에 남자가 가당키나 해? 제가 어때서요? 주방장도 눈이 있는데 너처럼 못생기고 촌스러운 애를 좋다고 하겠니?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훈 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람을 해고시켜? 참.
냉장 더러워서 미천마였으면 조그만 횟집 하나 차릴 텐데. 동훈 씨, 우리 집 불려 후 금딱지 시계랑 돈이랑 통장이랑 다 베개 속에 숨겨놨다. 그래? 수표랑 돈이 자그만치 5천만 원이나 되더라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번 돈이랑 합쳐서 자기 작은 횟집이라도 차릴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잘린 마당에 못할 짓이 어딨냐. 개수라, 우리 구두 훔쳐서 결혼하자.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모님, 그게 아니라. 개수리, 너 다리 잡고 있어! 이러지 마! 원한테 다리 잡게. 동훈 씨야, 얼른 나가. 이러다 아주머니 오시겠어. 알았어, 돈 잘 숨겨두고, 어? 만약 발각되면 누가 먼저 잡히더라도 혼자 있다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약속해.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이 되었는데 이 사람 면회 한번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어? 내가 걱정도 안 됐어? 네가 한 번이라도 찾아와 줬음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진술 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던 최동호는 1심 재판 직전 범행 사실을 인정, 사건 현장 검증에서 순순히 범행을 재연했다. 피고인 민계순과 최동훈은 공모하여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 홍지희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집안 싱크대 밑에 유기한 채 하룻밤을 보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빈 소주병과 소주잔을 조작해 마치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의한 제3자의 범행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그 파렴치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 살인인 바 두 피고인에게는 그 어떠한 양형 참작의 사유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민계순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최동훈에게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 여자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이 약혼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전 이 여자를 잘 알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최동훈.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최동훈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백만큼 모호한 정황 증거는 없습니다. 그 여자 돈을 훔쳐서 달아나자고 했어요. 당신 정말 난 모르잖아! 왜 안 빨리 달아나는 거야!